나 오늘 버드나무 씻느라고 눈맞을 쳤다. 나 오늘 벚꽃 씻느라고 눈맞을 쳤다. 개나리 씻느라고 눈맞을 쳤다. 오늘 봄바람하고 눈맞을 쳤다. 오늘 점심으로 마라탕을 먹었는데 속이 너무 맵고 속이 부글부글해서 설사를 주줄주줄 했다. 아무리 우유를 먹어도 속이 계속 고복스럽고 초코파이를 5개나 까먹어도 아직까지 속이 별로 안 좋아. 이 정도 되면은 옆에서 TMI, TMI 하잖아요. TMI라는 말은 너무 불필요한 정보를 많이 노출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TMI를 쭉 늘려서 말하면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해요. 요즘에 아이들은 너무 많은 말을 하면 TMI 이거를 대놓고 하기도 하고 외면을 하잖아요. 하지만 TMI 속에는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잘못된 정보라든지 그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야가 말할 때 누군가가 외면을 하거나 TMI라고 말을 해도 자존심을 맨바닥에 헤딩시키고 그러지는 마세요. 단지 자기야가 말을 좀더 재미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데 TMI, TMI 하는 것은 우리말로 입 닥쳐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TMI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더 인성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TMI를 말하다가 잠시 맹모삼천지교로 빠지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요. 맹자는 맹모삼천지교라고 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가끔 더 유명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맹자가 이사를 3번 해서 학교 주변에서 좋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맹자가 동서양의 최고의 철학자에 속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맹자가 사단설과 여민도락이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맹자가 살았던 환경에 그 답이 있어요. 맹자가 살았던 곳이 처음에는 묘지 옆이었었잖아요. 묘지 옆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와서 곡소리를 내고 늘 와서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맹자가 이 환경에 자라면서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맹자는 두 번째 이사를 갔을 때 저잣거리,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시장 주변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 시장에서야말로 가장 소설 같은 작은 그런 인생의 말들이 삶에 절실하고 진심에 담긴 말들이 오고 가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맹자의 늘 트렌드인 시대를 초월한 그 철학이 완성된 거죠. 그 맹자의 그 환경에서 만들어진 임금과 신하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민도락이라든지 계속 외웠던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마음을 다스리고 남의 마음을 볼수 있고 남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사단이 맹자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시장과 묘지 주변에서 맹자의 그 시대를 초월한 철학이 거기에서 그 바탕이 이루어지고 밑바탕에 다양한 소재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맹자의 철학은 동양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원한 트렌드로 자리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TMI 한다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지 돼요. 제가 출근을 하면서 걸어서 다녀요. 어떤 꽃가게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아이 데리러 갑니다. 어떤 세탁소 앞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저 건너편으로 식사하러 갑니다. 금방 올게요. 어떤 문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시장에 갔다 올게요. 이 문구들은 뭐를 담고 있죠? 관계라는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구의 가게에는 거의 다가 잘 되고 있는 가게들이에요. 이렇게 사소한 문구 하나라도 TMI를 나누는 듯 하면서도 진심을 담고 있는 말들은 상대방의 귀를 쫑긋 세워서 계속 듣게 하거든요.
그래서 TMI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TMI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본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 앞에서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계속 듣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TMI를 한다는 것은 기본 말하기에 자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심과 재미를 넣을 수 있는 양념만 조금 더 뿌려주면 되겠죠. 맹자가 동서양으로 영원한 트렌드 철학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시장과 묘지에 있었다는 거. 우리들이 TMI를 하되 남들이 길을 열수 있는 TMI를 하시려면 이렇게 다양한 눈으로 보고 경험치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TMI 많이 하시면서 자기의 TMI를 두루두루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요즘에 나무들을 자세히 보면 나무들의 눈이 열려 있거든요. 그 나무들의 꽃눈과 나 오늘 벚꽃하고 눈 마주쳤다. 나 오늘 개나리 씨눈하고 눈 마주쳤다. 나 오늘 버드나무 씨눈하고 눈 마주쳤다. 오늘 봄바람하고 눈 마주쳤다. 이런 말을 해도 두루 통할 수 있는 이런 말이 두루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TMI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관계예요. 하지만 좀더 재미나게 TMI 하시는 아름다운 봄날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TMI 많이 하는 봄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TMI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관계예요.